안녕하십니까. 에듀파머입니다. 8월 2일, 이제 저녁인데요. 장마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째 계속 이제 폭염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비닐속을 제가 열어봤거든요. 장마 기간 중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과습을 걱정해서 관주를 안 했어요. 비료도 그냥 헛골에 뿌려줬고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닐 속을 열어보니까 벌써 또 이렇게 말라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게 비닐 속, 이렇게 흙이, 이게 물기가 없죠. 벌써 다 이렇게 이제 다 부서질 정도 이렇게 물기가 없어요. 그래서 오늘은 먼저 칼슘제를 먼저 관주를 할 겁니다. 물 주는 겸 칼슘제를 관주를 해줄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칼슘제만 먼저 관주해주고 내일 모레 와서 또 물을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. 이제 장마 끝났어요. 물 줘야 됩니다. 물안 주면은 그나마 이제 착과된 위에서 착과된 것들 또 이제 칼슘결핍 일어나서 그것도 못 따올 수 있어요. 이 위에 착과된 것들 이제 제대로 키워서 수확해야 되잖아요. 그저껜가는 위에 꽃이 별로 안 보였는데 이 폭염 속에서도 꽃이 몇 개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그때는 찾으려고 그래도 안 보였는데 여기 가장자리에는 꽃이 좀 보이네요. 없어요, 근데 꽃이 이렇게 이제 이 폭염이 이렇게 지속되고 하면은 꽃을 피울래야 피울 수도 없죠. 그래서 이 위에 착과된 이런 고추들 이제 제대로 클수 있게 칼슘제하고 추비 또 물도 이제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잘 공급해 줘야 됩니다. 저는 먼저 칼슘제 먼저 오늘 관주합니다. 루트칼이라는 칼슘제를 붕산 비료와 함께 녹여서 관주합니다. 에듀파머입니다.